쌍둥이 형제들은 사실 이심전심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텔레파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통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점심으로 딱 먹고 싶은 거 그래! 세 글자 하나, 둘, 셋 동시에 네. 하나, 둘, 셋 짜장면! 근데 이 형제가 약간 사기 기질이 세 글자면 짜장면이지 뭐 거의 뭐 아니 근데 팔보채 있잖아 팔보채 순댓국 팔보채 짜장면은 어디 가서 하지 마 아니 진짜 지금 먹고 싶은 별로. 거예요 보기는 안 좋아 보여 자 이번에 말이죠 조형제처럼 아주 정말 꼭 붙어다니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쌍둥이 얘기입니다 자 남다른 호정메이트 3위 이상한 형제 과학자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쌍둥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보그다노프 형제인데 아주 부유한 집안 그리고 귀족 집안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형제였어요. 진짜 똑같이 잘생겼네 그리고 오야 저희랑 약간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겠구나 오늘 무당한테 의뢰를 하나 할 게 생겼네요. 그래요 예. 자 이들은 말이죠 야 정말 축복받았네. 머리도 똑똑해서 둘 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어. 그리고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과학 TV쇼 진행을 맡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입담이 좋았나 봐.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야 정말 저런 게 있었어 하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형제들이 말이죠. 사실 보세요. 잘생겼죠. 거기다가 뭐 똑똑하죠. 뭐 그러니까 뭐 사실 순식간에 사실 이제 알아주는 어떤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이 쌍둥이가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계인에게 납치당했네. 아, 그래. 외계인 이런 얘기 했으니까. 오. 아니면 그런 이런 미스테리한 곳에 신비를 풀러가가지고 사고를 당했어. 아, 그랬어. 범인다 삼각지대에서 맞아. 오, 그럴 수 있어요. 바로 말이죠. 형제가 썼던 공상과학 소설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거예요. 잠적이구나. 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게 그 책의 뒷표지에 본인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 참 대단해. 그러면 이제 대개 보면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능력들이 있으니까 급하게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에 매진해서 형 이고르는 이론 물리학 박사학위를 땄고요. 그리고 동생 그리슈카는 수학 박사. 야 정말 대단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10년 동안 쉬면서 어쨌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어쨌든 이제 본인들한테 이제 논란이 될 만한 게 이제 제거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예전처럼 과학 TV쇼 진행자로 컴백을 하는데 자 그들의 말이죠 복귀 소식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충격을 먹고 맙니다. 외모의 역변 아닐까요? 아 오늘 촉이 좋네. 그래 이렇게 잘생겼는데 말이야. 예 외모가 확 변했어. 완전히 바뀌었대요. 한번 보세요. 이랬었던 사람들인데 아 나 이 형제들 본 것 같아. 오 뭐야? 저도요. 성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야 10년 동안 성형에 맛을 들여버렸네. 그러니까 이 보톡스 이런 거 엄청 맞았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너무 놀랬잖아. 아무리 이제 뭐 프랑스가 이런데 뭐 관대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이게 뭐 저기 외계인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 형제는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외계인을 닮은 건 사실이지만 성형 수술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좀 진화한 것 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야 뭐야. 컨셉이 좋은데요? 노크야 뭐야 이건. 아 나 진짜 쌍둥이 형제들이 쉬면서 나름대로 좀 불안했는지 뭐 했는지 어쨌든 간에 보톡스하고 필러를 무지하게 맞았다고 그러네요. 무지하게. 네. 저는 왜 둘 다 저렇게 성형 중독이 된 줄 알아요. 왜요? 조준호가 저를 되게 자기가 한 거를 똑같이 이렇게 시술을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오.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 하면 쌍둥이라 가지고 티가 나니까. 제가 저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요. 아 내가 보니까 그러네. 내가 보니까 조금 저기 과한 분이 오른쪽이 과한 우리 저기 동생의 말에 의하면 저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다가 그럼요. 아 야 너도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야? 오. 아니 근데 저희도 박사 수료 같이 하고 저희랑 비슷한 점이 많은데 저분들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진 외모로 이제 돌아온 이 보그다노프 형제가 다시 말이죠. 이제 과학 TV쇼를 진행하면서 인기를 되찾나 싶었는데 금세 또 논란에 휩싸이고 맙니다. 야, 더 이슈가 있다고? 이번에는 또 얼굴 잘생겨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생길 건 하나밖에 없죠. 성추문. 사실 말이죠. 이제 그 박사학위도 있고 사실 이제 과학 프로그램까지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형제들이 말이죠. 약간 이제 10년 동안 좀 이상한 데 꽂혔나 봐. 자신들이 만약 외계인하고 이제 소통을 한다. 우리는 평생 살 수 있는 불로 장생하는 법을 우리 형제들이 알아냈다. 사자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뭐 전혀 진실성이 없잖아요. 예. 그러던 와중에 자, 과학 TV쇼를 진행했던 이들인데 코로나 백신은 내가 절대 맞지 않겠다. 그래서 백신을 거부했었어. 그래서 이 형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급격히 몸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72세 둘 다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야, 쌍둥이가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가 이제 백신 뭐 거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아 결국은 또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네요. 네, 네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형제의 삶이 조금 약간 기이하고 네. 좀 그러네요. 예. 여러분 말이죠 어릴 적에 말이죠 부모님이랑 놀러 갔을 때 그때 이제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그 생이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놀다가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그 미국 하와이 가가지고 그 인파 속에 쓸려서 동생이 없어져서 그 무슨 관리소 있잖아요. 미아 관리소. 네, 미아 관리소에서 찾았어요. 아 그래. 네. 저희가 이런 일이 좀 많았는데 쌍둥이니까 한 명 여기 케어하고 있으면 한 명 나무 올라가 있고 얘 나무 올라가지 마 하고 있으면 얘 없어져 있고. 아 그랬구나. 네. 저희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죠. 그러네 그러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기니까 얘 그 있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부모님이 예. 아 둘 다 있구나. 맞아요. 예. 자 이번 사연 말이죠. 듣기만 해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자 남다른 호적 메이트 2위 내 피가 문제라고? 자 미국 말이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말이죠. 르네 알렌코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예. 야 미용이시네. 그죠? 스칼렛 조한슨 닮았다. 그녀는 말이죠. 유시버클리에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이제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그녀가 2017년 결혼을 앞두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하루 말이죠. 르네의 그 직장 동료가 그녀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내가 아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DNA 검사 키트를 사줬는데 우리 아들의 피에서 아메리칸 인디언 피가 45%나 섞여 있다고 나왔더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 당시 말이죠. 미국에서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나이 조상찾기라는 검사가 유행을 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DNA 검사를 통해서 내 피에 어떤 혈통의 피가 섞여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검사였는데 마침 말이죠. 당시에 이제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르네 아이에게도 뭐 당연히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혹시 그러면 자신이 아이에게 어떤 DNA 어떤 피를 물려줄지 유전적 질환은 없을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 그녀도 말이죠 이 해당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르네는 이 검사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 과연 뭐였을까요? 뭐죠? 저희가 2017, 18년도에 UC 버클리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아 진짜로? 예예. 예. 가서 르네를 보지 못했는데 아 UC 버클리 갔다 왔어? 예. 근데 UC 버클리 안에서는 큰 이슈는 아니었나 봐요. 저희가 못 들었어요. 뭐죠? 르네의 유전 질환에는 사실 이제 큰 문제는 없었는데 황당하게 오리곤주 세일럼이라는 곳에서 르네하고 유전 정보가 일치하는 남자가 있다래요. 잃어버린 형제인가요? 쌍둥이를 찾은 거 아니에요? 유전 정보가 일치하려면? 사실 말이죠. 알고 봤더니 르네가 아주 어릴 적에 한국에서 온 입양아. 어쩐지 아까 동양계더라고 혼자. 그러니까. 예. 때는 말이죠. 1984년 서울 중구 회현동의 한 시장 골목에서 이 르네가 버려졌는데요. 아이고. 경찰은 말이죠. 르네의 바지 주머니에서 그 당시에 이런 쪽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발견하는 분께 이 아이는 현재 부모도 보호자도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하. 이름이 이제 그 당시 이지영이었군요. 한국 이름은. 네. 자, 그렇게 말이죠. 시장의 이제 골목길에 버려진 르네. 근데 말이죠. 더 기가 막힌 사연은요. 르네가 버려지기 바로 하루 전에 르네와 비슷하게 그 주변에서 버려진 아이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르네의 남동생이었던 겁니다. 아하.
어, 똑 닮았네요. 그러네. 코하고 입술이 똑 닮았다. 아유. 그렇게 이제 둘은 고아원에 인계가 된 후에 각자 다른 미국의 가정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말이죠. 가족에게 버려졌을 나이가 너무 어린 나이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뭐 헤어지고 이런 기억이, 서로에 대한 기억이 이제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르네가 남동생이 있다는 결과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르네하고 헤어져서 말이죠. 남동생 또한 또 그때 참 이게 다행인 거죠. 2014년에 이 검사를 받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34년간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의 존재를 몰랐던 이 남매가 드디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더 놀란 건 말이죠. 미국이 진짜 땅이 좀 넓어요. 그런데 르네는 말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제 북부에 살았고요. 남동생 저스틴이 말이죠. 바로 위 포틀랜드가 있는 아~ 예, 오리건주에 살고 그래도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예, 뭐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죠. 예, 자동차로는 뭐 이제 10시간 정도인데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죠. 예, 야, 참 이제 우연 중에 우연이에요. 예. We're on our way. I'm nervous. I feel like I have a lot of adrenaline. 야. I just never thought I'd ever meet him. 오, so 얼굴이 약간 비슷하네. Really amazing. 아. I always thought I was alone in the world. 그렇지. 둘 다 형제가 있는 걸 아예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어. Now you're stuck with me. See how attached I am? I know. 아이고. 걷는 모습까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연이었을 거야. 근데 진짜 요 이모 고비가 비슷해. 네. 어. 그러니까 사실 그 왜 몇십 년만 만났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 이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딱 보니까 비슷하잖아. 어. 그 느낌이 있다고 하는 거. 완전 필링이 통했네. 어, 그러네. 즐거운 상상 채널